야, 이게 잘못하면 진짜 큰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BTS의 슈가 씨가 이제 음주 운전으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. 지난 영상에서 도령님이 또 예언을 하셨었는 게또 정확히 적중을 했어요. 이제 공익 활동을 하는 멤버가 좀큰 논란에 휩싸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. 어떻게 기억이 좀 나세요? 안 나는 것 같은데. 맨날 너무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런가? 그랬었군요. 그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, 지금 이 논란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. 일단은 저는 좀안 좋은 공수는 좀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이어서 좀 이렇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저도 마음이 좀 좋지는 않고요. 일단 그걸 간단히 제가 살펴봤는데 운전 이렇게 차 관련해서 뭐 그렇게 된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제 차도 있고 저도 스쿠터가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차는 음주운전을 잘 잡는데 스쿠터는 또안 잡으니까 좀 편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방심을 해서.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뭐 건강상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타인의 재산권,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, 우리 연예인분들이. 그래서 우리 슈가 분이 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게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자, 그래서 이 슈가 분의 뭔가 기질을 보면요. 항상 좀 망신수,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관상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아티스트적으로는 이런 망신수가 인기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십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가끔 이게 큰 이렇게 간젠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종종 좀 조심해야 된다, 우리 슈가분이. 그리고 좀요 사건이 어떻게 될지 흘러갈지를 보면은 이제 예전에 김호중 씨그 음주운전 사건처럼 크게 막 번지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그게. 지금 현재 공익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럼 이제 제대 후에 이제 완전체 활동은 좀 어떻게 될지. 자, 일단 한번 공수를 받아볼게요, 그거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일단은 완전체 활동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, 근데 또 오방에 나왔다시피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군대를 다 갔다 왔다 해가지고 바로 완전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텀이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조율을 하는 텀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전체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이후에도 또 다른 논란은 없을지. 논란이 일단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떤 논란이 생길 것 같냐면 아니길 바라겠지만 좀 뭔가 이게 우리가 뭐 표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. 우리 가수분들이 한 번씩 좀 겪는 그런 곤란한 일들. 근데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. 뭐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우리 국민성, 한국인들에 대한 뭔가 역사적인 논란 그런 거 있죠. 뭐 독도 문제라든지 뭐 반일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좀 국제화돼서 뭔가 이렇게 조금 우리 BTS 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우리 BTS 분들이 뭔가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. 애국적인 활동 같은 거. 그래서 이제 애국적인 활동을 하는 건 좋긴 한데 좀 국제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활동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티스트적인 부분들을 좀더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논란이 되면 좀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논란이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우리 BTS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. 저도 한 번씩 되게 노래 좋아합니다. 특히나 저는 그 정국이라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
이제 저도 시간 날때 종종 듣기도 합니다. 자,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뭐 논란이 있고 뭐 하는 만큼 남들한테 보여지는 활동을 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이렇게 들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많은 눈과 귀가 기울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큰탈 없이 아티스트적인 활동을 좀잘 해나갔으면 하고 이런 논란이 될수 있는 음주 사건이라든지 약 이라든지 뭐 그런 거좀 이제 아티스트분들이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좀안 좋은 루머들이 돌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거 없이 우리 BTS 분들은 좋은 활동,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활동들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